안전할 게 아니었어. 하유민 씨는 원래 네. 연기자가 되기 전에요. 발레티 나셨죠? 예. 아, 진짜요? 네, 발레티 나셨어요. 와. 하는데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몸이 여자의 그 2차 성장들이 갑자기 막 부는 거예요. 그 평생 내가 해봤자 이거 무술이나 아니면 뒤에서 공무만 치겠구나. 뭐 그런 정도에서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네. 우연하게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미모가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러셨어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센세이션을 했어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눈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눈이 좀 쫙 찢어져가지고 또래 중에서 네. 이 정도가 내 배역이 많이 겹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너무 탁 배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미숙이 언니 이민선님 네. 예. 언니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작품에서 이제 얘기가 막 오고 겹치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새 우리 쪽 말로 까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미숙이 언니가 하고 계세요. 네, 한 세 번 정도 있어요, 미숙이 언니. 저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정재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겠죠, 정우성 씨. 네. 뭐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저만 늙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네, 젊은 역할들을 하고 저는 이제는 배역 겹치는 사람이 뭐 조재현 씨, 소현주 선배, 뭐 정보석 형 이런 분들이랑 겹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홍콩 가셨었잖아요. 그게 최고의 여행이죠. 배우자를 찾으셨으니까.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홍콩에 안 가셨으면.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거죠. 아, 그러세요? 예. 솔직히. 남편한테도 대놓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린 정말 프렌드거든요. 뭐 각종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 괜찮은 남자가 있어. 저기 지나간 남자 죽이지 않냐? 힙 좀 봐. 예술이야. 와, 저 남자 죽인다. 나 저 남자랑 한번 연애하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하면 남편한테? 그냥 네 성격 못 받아줘. 넌 내가 최고야. 남편분이 진짜 짱이네요. 네. 멋있다. 서스름 없어요. 멋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간섭 안 하세요? 어떤 남편분이? 저는 일단 궁금하지가 않아요. 남자가 바깥에서 뭔 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예, 오면 받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경우도 죄송한데요. 네.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혼인신고 했죠. 법적으로 부부신 거죠? 예예. 결혼식 하기 전에. 진짜 특이한. 야, 이게 되는구나.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꿈에 또 꿈에 아니,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남편분이 부자시죠? 가난하진 않아요. 네, 굉장히 부자. 예. 굉장히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몰라요. 경제적인 거는 서로 따로따로? 완전 따로따로. 그럼 생활비는요? 생활비는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부부인 증거를 보여달라. 네, 네, 네. 그래서 따박따박 매달 25일을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네. 그럼 모아놓죠. 와,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 진짜 할리우드의 삶. 이태원 놀이동산 아니고. 와, 진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프리한, 하하 씨가 보기에도 너무 프리한. 근데 또 제가 그 돈 모아서 남편 시계도 좀 사주고, 좋아하는 뭐 차도 반절 내주고.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거 제가 다 안 쓰죠. 제가 뭐 와이프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결혼했다는 표시는 좀 매달 느껴야 될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몸의 또 꿈에 그리던.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잖아요. 하하씨는 언제 데뷔했어요? 원래 뭘로 출발했어요? 난 그게 원래 가수 너무 다재다능해서 예전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논스톱3라는데 맞아. 야, 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와, 진짜 좀 배달에 시청률 되게 잘 나오고. 그때 뭐